노래를 불렀는데 경상도에서 여섯 대가 올라왔어요. 무서워. 미친 끝판왕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요, 동호회 블랙라벨 분들이, 아, 저 진짜로 G4 엑스턴 한 대 불렀거든요. 근데 부산과 대구에서 여섯 대가, 그것도 블랙라벨이잖아요. 시커먼 차만 여섯 대가 올라왔어요. 저 카페에 딱 왔는데 저 동두천에서 오늘 배기음 컨테스트 4회를 보고 경기도 광주 하이컨셉까지 날라왔는데 주차장을 딱 들었는데 주차장이 시커먼 거야. 뭐야? 왜? 무슨 일이야? 시커먼 옷을 입은 경상도 남자 6명이 카페에 습격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G4 렉스턴입니다. 2019년형 차량이고요. 튜닝 비용에 3천 정도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 튜닝카 리뷰 원데이 투데이 하냐고, 나 지금 6년 차라고, 아! 3천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일단은 중복 투자 포함, 그리고 휠하고 서스가 좀 가격대가 있는 거더라고요. 자, 오늘 차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뿅! 자, 보닛의 덕트는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까짜 콧구멍. 네, 요거는 이제 해놓으면 약간 덕트 있어 보여요. 뭔가 엔진룸에서 열을 빼야 될 것 같은, 하지만 장식.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벌레들 와서 붙거든요. 사실 큰 차들이 벌레가 많이 붙어요. 검정차가 티가 안 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벌레 붙어도 티 안 나게 요렇게 벌레 웜 가드라고 하든가, 뭐 버그 가드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더라고요. 엠블럼 튜닝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오면은 프론트 댐이 뭔가 어마어마하다 하실 텐데, 모터박스 댐에다가 알리산 댐을 조합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차는 바디킷이 다 이중인 거야. 그래서 차주분, 바디킷을 왜 다 두 개씩 한 거예요? 그랬더니 SUV라 차가 높으니까 한 개를 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에이, 한 개 더 해! 그래가지고 묶고 더블로 가. 요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바디킷이 다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오, 근데 이 엠블럼이 지금 보니까 랩핑으로 해놨는데 빨강하고 노랑으로 요렇게 해서 요게 조금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블랙라벨 시커먼 경상도 남자들 6명의 습격. 자, 첫 번째 차량 G4 보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시죠. 뿅.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차주분이 제출한 이 차량의 튜닝 내역이에요. 이 채널은 따로 대본 없이 그냥 튜닝 내역만 가지고 제가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차주분을 옆에 세워놔요. 차주분, 제가 혹시 틀린 말을 하거나 차주분이 원치 않는 말을 하면 즉석에서 멈춰주세요. 왜?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다시 찍으려면은 이제 재촬영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 차주분 대구에서 올라왔잖아. 아까 재촬영해야 되잖아. 그래서 차주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다시 올라오면 저는 좋아요. 야, 내가 힘들다고. 지금 차주분이 제출한 튜닝 내역에는 오버핸드가 없는데 옆으로 와보니까 있어. 차가 사실은 SUV라서 전체적으로 좀 무게중심도 높게 잡혀 있고 차도 높아요. 그런데 이게 높은 차가 얇으면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와이드하게 옆으로 빼고 싶어서 오버핸더를 이렇게 달아놨고요. 오버핸더 같은 경우에는 리벳이랑 이렇게 해서 볼트로 고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오버핸더 보이고, 그리고 사이드댐 같은 경우도 프론트와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모터박스 댐에다가 전차종댐 함께 조합을 해서 이중으로 달아놨습니다. 자, 얘는 에어소스 차량이에요. 4채널로 들어가 있는데 렉스톤에 맞는 에어소스가 없어가지고 차주가 요 에어소스도 커스텀으로 제작을 했고 거기에서 튜닝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에어소스 구경하시죠. 뿅! 휠은요, 워크휠 들어가 있어요. ST3고요. 20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버핸더로 휠하우스를 좀 낮춰놨잖아요. 그래서 에어서스에다가 오버핸더 조합으로 보면은 손가락이 안 들어가. 이게 SUV에는 요 정도 차량이, 요 차고 높이 맞춰놓은 차량이 흔치 않거든요. 요렇게 해서 조금 레어한 옆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가세요. 배기음부터 들어보시죠. 뿅!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요, 금장으로 듀얼 팁을 달았고요. 그리고 엠블럼도 이제 금장으로 이렇게 처리한 모습 보입니다. 우리 차주가 전체적으로 바디킷을 이중으로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뒤도 모토박스 에어댐에 알리산 에어댐 이중으로 달았고요. 이거 바디킷만 이중으로 단 줄 알았더니 위쪽에 스포일러도 이중으로 달았어. 그래서 내가 차주 일로 와봐요. 이거 왜 다 이게 이중이에요? 아, 차가 크고 시커매갖고 안 보여가지고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 이거 맞나? 아무튼 요렇게 해서 이중으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마무리하시죠. 차주분이 대물 이중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SUV인데 생각보다 이게 차고가 많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운전하다가 댐이 부러졌다고. 아, 차주분, 댐 단 차량들은 살살, 바닥차의 기본은 뭐다? 휠의 살이 하나하나 보일 정도로 살살 조심히 천천히 댐 좀 고만 뿌라먹고요. 자, 실내에서는요, 제일 먼저 눈에 보인다, 이쁘다. 자, 그리고 게이지들, 각종 게이지들 요렇게 보입니다. 차주분이 되게 그 시커먼 옷을 입고 완전 진짜 그냥 경상도 상남자처럼 이렇게 딱 와가지고 차에서 솔직히 막 와제 냄새 날 줄 알았는데 차의 향이 되게 좋다. 차의 향이 좋네. 자, 진짜 멀리서 이곳 경기도 광주까지 와주셨습니다. 튜닝 끝판왕은요, 정말 구독자님의 참여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카톡 이하나TV로 연락주시면 여러분도 튜닝 끝판왕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신 차주분께는요, 오직 튜닝 끝판왕 차주분께만 증정되는 이하나TV 튜닝 끝판왕 스티커 그리고 하이컨셉 이용 쿠폰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립 고만 뿌라먹어. 뿅.